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35회. 오늘은 종가 매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께서 종가 매매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가 매매라고 하면 먼저 그 의미를 정의를 하자면요. 먼저 3시 이후에 그리고 동시호가 점까지 매수를 할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종가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에 내지는 2, 30분 이내에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죠. 예, 일단 시간은 말씀드렸고요. 3시에서 동시호가 즈음까지 장 그러니까 마치기 장 마감하기 직전이겠죠. 내일 적어도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는 것은 양봉을 자 골라야 된다. 나중에 차트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비교적 양호해야 할 것이고 그 종목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시장 상태가 내일 하락이 예상된다든지 지금 하락 중이라든지 이렇다면 내일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도 내일이 양호할 전망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개별 종목이 상승할 목표치가 남아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펴놨는데요. 자, 좀 화면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자면 종가 매매를 할수 있는 조건들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12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섰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자, 모든 이평선 돌려내면서 돌파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돌파할 때, 자,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지점들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종가 매매라 하면 일종의 필살기예요. 필살기. 기본적으로는 틀리든 맞든 그 다음날 시초가 부근에서 정리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자, 그런데 종가 매매로 접근하겠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플러스권이 안 되고 밀리가 시작한다든지 하면 안 던지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가 매매 가능한 부위들을 제가 한번 노란색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지우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양봉. 자, 미리 사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돌파하는 거의 첫 번째 양봉이거든요. 여기 앞에 조그만 양봉이 있긴 하지만 이건 돌파하는 양봉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올랐지만 이날 보시면 몇 프로 올랐는가 하면요. 잠깐만요. 3.7%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도 잘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종가 매매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매도할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종가 매매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의 기준이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아무 데나 와서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종가 매매라 할지라도 매수 포인트가 나는 지점에서
종가 매매를 해야지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급락을 했죠, 단기. 그렇죠? 보십시오. 여기서 며칠이 올랐습니까? 거의 10여일이 올랐는데 하나, 둘, 3일 만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급락하고 난 다음에 1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양봉을 딱 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도 박았어. 이런 의미도 되겠죠. 단기 급락에 따른 적어도 그 다음 날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졌으면 여기에서 개발하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올릴 것이 아니라 막 121선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큼지막한 음봉이 시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들어올린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내가 한번 사면 괜찮겠다는 그런 메리트를,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양봉이 시현된 거기 때문에 종가 매매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위에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상당히 또 등락을 좀 가져왔었죠. 그러나 종가 매매는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여기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평선 다 돌파하고 큰 양봉이 섰을 때, 자, 여기 앞에 양봉이 조그만 게 서너 개 있었지만 여기서 모든 이평선 돌려내고 전고점대까지 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종가 매매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제법 큰 양봉이 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번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 어떠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맞는 지점에서 지금 종가 매매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봉에서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양봉이어야 그 다음날 계속 상승하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양봉이 뭡니까? 시초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올려서 끝났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매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봉일 때 시도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표시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종가 매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종가 매매는 3시 이후에 동시효과 전까지 장 마감 무렵 부분에 양봉인 종목을 적어도 첫 번째 내진 두 번째 양봉이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상승이 예상될 때, 물론 시장도 양호하다고 판단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목표치도 남아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서 30분 이내에 적절한 목표 수익이 시현되면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종가 매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종가 매매에 대해서 방송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